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알려줘. 정말 와 이러십니까? 후짜다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되신 겁니까? 고마워이소. 제발 이제 고마워이소. 그래, 제발 끝내고 싶다. 정말 이제 끝내고 싶어. 그러니까 네가 날 좀 도와줘. 동우야, 제발 날 좀 살려줘라. 그때 그놈들이잖아요. 난 여기서 내릴 테니까 얼른 가서 경찰에 신고해요. 미쳤어요? 그러다 저놈들한테 잡히면 어쩌려고요? 내 걱정 말고 어서 빨리 경찰에 가요. 알았죠? 무슨 여자가 겁이 없어. 제가 웃자면 되겠습니까? 증언하지 마라. 컵스 버튼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. 그럴 순 없습니다. 제가 말하지 않으면 진실이 묻힙니다. 진실? 그게 뭐 대수라고 다들 이렇게들 난리야? 그냥 덮어뒀으면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. 사장님께서 끝까지 덮으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끝내 네가 날 궁지로 몰겠다는 거냐? 내가 훔쳐간 이 버튼이 모조품이란 걸 알면서, 내가 그걸 경찰서에 제출할 걸 뻔히 알면서 그동안 나 몰라라 입 다물고 있었니? 그런 게 아닙니다. 아니, 그게 뭐가 아니야? 어떻게 네가,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? 다른 사람도 아닌 동우 네가 어떻게 나한테? 사장님, 금옥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다 쇼였지. 내 의심 피하려고 봉원장하고 짠 거지. 나야 그렇다 치고 금옥이한테 왜 그러니? 금옥이가 마지막으로 의지한 게 바로 동훈 너였는데 너까지 금옥이를 왜? 왜 그랬어? 왜? 삼생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삼생이, 삼생이! 도대체 너한테 삼생이가 뭐냐? 너 싫다고 딴 놈한테 간 년을 네가 왜? 도대체 그 년이 뭔데? 왜 다들 그 년을 살리지 못해서 이 난리야? 사장님은 와 삼생이를 죽이지 못해 그러시는 겁니까? 삼생이가 사장님한테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